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조수간 말의 차이가 지역에 따라서 1.5m에서 최대 10m에 이르므로 조수간 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를 전력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십억 킬로와트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이 풍부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잠재적 전기 자원 부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일부를 이용하여 전기 생산을 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고 현재 한국의 총 전기 생산량은 8,600만 킬로와트 정도이며 1억 킬로와트에 이르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조류 발전 특허의 특징은 조류를 중앙 브레이드에 몰아줌으로써 조류의 힘을 증가시켜 자속의 조류에서도 경제성 있는 발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브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해상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작동하여 전기가 생산되는 특허입니다. 현재 한국 서남해의 조류의 속도는 지역에 따라 0.5m/s에서 최대 5.3m/s이며 조류 속도 1m/s의 힘은 풍력의 힘과 비교할 경우 28m/s에 준하는 엄청난 힘이므로 조류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많은 양의 무공해 청정 전기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류 발전의 장점은 하루 24시간 중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모두 평균 4시간인 것에 비하여 조류 발전의 경우 하루 두 번의 밀물 썰물 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영구적인 발전 시스템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기 생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악성 공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무공해 청정 조류 발전기 특허를 보유하였습니다. 조류를 중앙 블레이드에 몰아 블레이드를 작동시킴으로써 빠른 유체의 흐름을 만들어내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낼 수 있고 교체가 쉽게 설계가 되어 유지 보수가 쉬우며 해저에 있는 블레이드가 작동할 때 연결된 축이 같이 돌아 해상에 있는 모터와 연결되어 전기가 생산됩니다. 또한 해저에 있는 발전기뿐 아니라 해상에는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동시에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발전기입니다.